핵심 소재인 MBQ2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요추는 한국에서 수입하는 MBQ차도 수출을 지원해서 단 한 명도 못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MBQ가 가장 수급불안 점이 있고요. 저희 회사도 당장 다음 주부터는 일단 다음 주로 반으로 줄이거나 그다음에 이런 주에 나오는 분이나 또 다음 주에 전체를 못 하거나 이런 상황이 지금 처해 있습니다. 차종이 가까운 시간 공장은 뻔히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업을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정부는 필수 확보들을 포함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현장의 상황은 어떨까? 경기도 광주의 한 마스크 생산업체입니다. 하루 평균 3만 개의 마스크를 생산하던 공장. 그런데 며칠 전 공장이 멈추셨습니다. MB 필터를 공급받지 못해 KF94 마스크를 만들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떨어져서 여기 문이 손 비어있는 상태죠. 아, 이게 필터? 예. 필터 사용지 못해 없어서 지금하고 저도 이제 남자 백방으로 원자재를 수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노력을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전개가 되다 보니까 제 능력이 이제 바깥에 일이 되어버릴 거예요. 중국이 필터 수출을 중단하고 국내 생산량을 부족한 상황에서 앞으로가 더 막막합니다. 그러니까 중앙교통에서 이제 저한테 다시 연락이 오는 거죠. 온라인 소리도 하시고 이거 이래가지고 자신한테 왔던 물량 자체도 그거 갖고 좀 우리가 이렇게 겨우 버티는 게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떡하냐. 마스크 공급량을 늘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폭증하는 마스크의 수요를 앞으로 계속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마스크 수요를 조절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마스크 5구제, 1인당 일주일에 2장씩만 살 수 있는 제도입니다.